자, 오늘 이 차량 다섯 대째입니다. 4월 17일 다섯 대째 산타페 CM이고요. 여기 몇 년식이라고 했죠, 선생님? 2008년식. 08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12만밖에 안 뛴 좀 시내 주행이 좀 많았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지금 대략 세팅값은 한 조금 아쉬운데 한 60%? 네.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들어갔고요. 플러스 에너지 잡지는 오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동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2개. 플러스 잡지가 빠졌기 때문에 한 50%, 55%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 70kg 하나 있습니다, 사장님. 차 상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 길 대표가 장착 전에 테스트 중에 했는데 관리 잘 됐다고 말씀하신 차량입니다. 지나서는 70km 지나서 이제 조금 뭐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하면서 풀려진 게 있는지만 한번 느껴보세요. 일단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네. 영상 많이 보셨다 그랬죠? 뭐 다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구독은 하셨죠? 저희 구독자 중에 두 분의 한 분입니다. 엑셀 반응도 빨라지고요. 뒷땡김 현상도 없어지고. 제가 봤을 땐 저 빨간불을 들어온 데서 유턴해서 내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저 옆에서 촬영만 하고 있지만 엑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요. 떴는지 밟았는지. 형님, 여기 네. 제가 은행 들려도 되죠? 바로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은행 청원리 가시면 되죠. 예, 네. 네, 그렇게 하세요. 국민은행 쪽이라서. 국민은행이 청원리에 있나? 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홀로 가시면 되죠. 뭐. 전에 거기 살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는 길에 우리 쪽 거기에 위치 파악하고 한번 가셨다가 오늘 방문하셨네요. 네. 사장님, 오늘 전화 처음 주신 거죠? 네, 처음. 네, 전화 처음 주시고 오셨구나. 이 차량은 조금 매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은 돈을 들이셔가지고 뭐. EGR 밸브도 보시고 제가 봤을 때 흑백 클리닝도 하셨던 것 같고, 물론 하고 오시면 뭐 차는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관리만 하고 타신 차들은 좀 안 하고 오셔도 저희 거 하셔도 효과 많이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장님 지금은 3분 운행했어요. 차 틀려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 해보니까. 근데 진짜 이게 기어 바뀔 때 좀 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경유차량 같은 경우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위험해서 추월을 하려고 그러면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굼 네. 떠가지고. 근데 네. 이제는 슉슉 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뭐 연비 체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비 체크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항속 주행 거리가 길어진 만큼 연비는 도움이 되니까요. 뭐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별다른 설명을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타시다가 나중에 사장님 라파 고스트예요. 예. 그거부터 먼저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면 차 또 재밌어지니까 그때 한번 또 느껴보자고요. 하여튼 뭐 늦은 시간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믿고 장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차량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무동력 터보 흡기 2개, 배기 2개 하시고 테스트 중 다녀오셔서 바로 라파 고스트 에어까지 하시기로 지금 하셔가지고 라파 고스트 에어 장착하고 뭐 어차피 고객님이 타보시면 아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요건 대략 75% 세팅값이 됩니다. 사장님 한번 나갔다 와보니까 어떠셨다고요, 차가? 말이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잘 나오면 말이 필요 없으니까 잘 되고 그렇습니까? 좋아요. 다 좋아요? 일단 영상에서 보신 만큼 그게 달아보니까 느낌이 오시죠? 예. 예. 저희 제품은 그렇습니다. 달아봐야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 타보시고 모르시겠다 그러면 110% 환불해 드리겠다. 작업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 영상 보시는 분들은 믿고 한번 하시면은 효과 많이 보시니까. 사장님 오늘 또 장착도 추가 장착해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시고요. 네.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와야죠. 자주 들리세요. 네. 지나가는 길에 커피 한잔하고 오시고요. 네. 편하게 들리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